그렇죠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은미입니다. 지금 들으시는 이 노래는 녹화음이라는 곡인데요. 함께 불러볼까요?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오래간만에 뵙죠. 반갑습니다. 이은미입니다. 오늘 이렇게 19살이나 나이가 든 쭈꾸미형 가요제의 마지막 초대 손님으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기쁘네요. 오늘 참가하신 분들 어땠어요? 진짜요? 19회씩이나 이 가요제가 진행되는 걸 보면 분명히 아마 가요제 출신의 좋은 음악가들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? 네.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그런 가요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꼭 나타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녹턴은 사실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기에는 약간의 가창을 요구하는 곡이라서 네, 제가 조금 머뭇거렸는데 이 노래만큼은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. 두 번째 노래는 서른지음해라는 노래 준비해봤는데 함께 불러주시겠어요? 서른지음해입니다. 내 품 담배 연기처럼
조금씩 잊혀져가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왔거든요. 오늘 주풍년 가요제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과 함께해 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가을 정말 행복한 추억들이 많이 쌓였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저도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헤어지기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마지막 노래를 제가 조금 열창하는 노래로 골라봤어요. 제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이 노래 부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오히려 제 노래보다 더 크게 박수나 환호를 주시거나 기립박수 쳐주시는 모습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임재범 씨의 노래 한 곡 골라봤는데 불러볼까요? 불러볼까요?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 드릴게요. 너를 위해라는 곡입니다. 향인처럼 때로 낭만처럼
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? 그렇게 분만히 잘못과 찾은 이별 앞에 항상 거기에